안녕하세요. 3-6페이지, 지난 시간에 시작을 했었죠. 오늘은 그두 번째 시간으로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미끄럼 마찰과 구름 마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언급을 했었고요. 그 부분이 여기였죠. Rolling Friction, Sliding Friction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그걸 이제 세 가지로 정리했던 문장이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The three kinds of friction may be classified as one. 그러니까 세 종류의 마찰을 이제 분류를 하자면 다음과 같다. One, starting, 혹은 static friction, 정지 마찰. 정지된 상태에서 뭔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생기는 마찰이다. 그래서 정지 마찰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부르고, 영어식 표현으로는 이제 시작할 때 생기는 마찰이기 때문에 starting friction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sliding friction, 미끄럼 마찰이죠. rolling friction도 구름 마찰. 자, 먼저 static friction 먼저 보시죠. When an attempt is made to slide a heavy object along a surface, the object must first be broken loose or started. 무거운 물체, heavy object, 무거운 물체를 표면에서 surface를 따라 slide, 미끄러지게 만들기 위해서는 The object, 그 물체가 must first be broken loose. 저, 뭔가 loose 해야 된대요. 또 started, 또는 started. 즉, 서 있는 상태가 깨져야 된다. 혹은 start, 움직이기 시작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Once in motion, 일단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 it slides more easily. 조금 더 쉽게 미끄러진다. 이런 현상은 일상생활에서도 뭐 어렵지 않게 경험을 해볼 수가 있죠. 처음 시작이 어렵지. 뭐 예전에는 뭐 이렇게 진기명기니 무슨 뭐 기인들 나오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보면은 뭐 이로 물어서 비행기를 끈다든지 뭐 차를 끈다든지 이런 사람들도 많이 나왔었죠. 그게 이제 과학적 원리만 알면 뭐 어느 정도는 누구나 할수 있는 부분이다. 실제로 저도 버스를 밀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냥 한 번에 밀려고 하면 안 되고 밀었다 놨다 해서 계속 그 힘을 압축한 다음에 밀면 그리 어렵지 않게 몇톤 정도의 물체는 바퀴가 달렸다면 밀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설 때가 중요한데 이게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정확한 지식이 없이는 함부로 시도하면 안 되겠죠. 예. 아무튼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과학적 원리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딩, 미끄럼 마찰과 슬라이드 more easily, 보다 쉽게 미끄러진다라는 얘기. 일단 미끄러지기 시작을 하면 once in motion 시작을 하면 slide more easily. 또 여기서 말하는 breaking loose force is of course proportional to the weight of the body. 역시나 맞죠? 그 뭔가 정지된 상태를 벗어난다, 즉 움직이기 시작한다, 즉 breaking loose 하는 force, 움직이기 시작하게 하는 힘은 그렇죠? 당연히 그 물체의 무게에 proportional 비례한다. 그렇죠? 당연히 무거울수록 힘이 들겠죠. The force necessary to start The body moving slowly is designated F and F. 여기 점이 하나 더 붙었죠? F-라고 해야 될까요? F' 하나 붙었는데? F-dot 이렇게 해야 될까? 예. 이건 뭐라고 불러야 되죠? 아무튼, F로 표시를 합니다. 이거를, 뭐, 물체를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게 하는 데 필요한 힘은 F로 규정하며, 그렇죠? 그리고 이 F는 어떤 F-는
The normal force pressing the body against the surface, usually its weight. 면에 대해서 물체가 누르는 힘, 즉 무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since the nature of the surfaces rubbing against each other is important, they must be considered. 면과 면이 상호간에 만들어내는 마찰은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The nature of the surface is indicated by the coefficient of starting friction, which is designated by the letter K. 문자 K로 구분하는 정지 마찰 계수를 이용하여 표면의 마찰 정도를 표현합니다. 뭐 공학적인 얘기인데 굳이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K, F 뭐 이런 게 있구나. 이 정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This coefficient can be established for various material and is often published in tabular form. 이 마찰 계수는 다양한 물질에 따라서 그렇죠? 코에피션트라는 게 마찰 계수, 계수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 계수는 material, 물질에 따라서 달라지고 보통은 평판 모양을 기준으로 부여됩니다. 그러니까 판판한 편, 면 여기 판판한 면을 기준으로 얘기된다. 따라서 thus when the load 물체에 무게가 있는 어떤 하중이 얼마인지 알게 되면 known starting friction can be calculated by using the following formula. 아래와 같은 공식을 이용해서 정지 마찰을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조금 어렵죠? 뭐 정지 마찰이라는 개념, 구름 마찰이라는 개념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공식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 아실 필요는 없고요. 정지 마찰이라는 개념, 구름 마찰이라는 개념만 이해하고 어떤 게 더 크다? 이런 개념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